2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그런데 물을 막아야 할 4대강의 보 곳곳에서 벌써부터 물이 새고 있습니다. 보의 누수,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준공을 앞둔 4대강 주요 보들이 개방 행사를 통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개방 행사 얼마 전 상주보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개방 행사를 위해 강물을 채우자 콘크리트 고정보 수십 곳에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16개의 보 중 절반 이상인 9개 보에서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계는 모든 보가 포함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수하면은 큰 문제 없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는 낙동강 수계의 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누수 부위에 구멍을 뚫고 에폭시를 주입한 흔적입니다. 곳곳에서는 아직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고정보와 보의 기둥에서도 물이 새어나와 콘크리트가 젖어 있습니다. 누수 부위엔 균열처럼 보이는 틈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저 누수가 됐을까요? 다 누수가 돼서 조금 저 물은 다 비쳤죠. 그래서 다 잡았어요. 딴 데는 어떻게요? 뭐 얘기 들어보면 그냥 뭐 장비들을 얘기하는 게 상관없다 얘기하지. 뭐 장비. 관계자들은 현장 공개를 꺼려했습니다. 저희들 제한 개방하고 있어요. 개방 행사해도. 토목공학 전문가는 누수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4대강에는 거의 10m 넘는 대부분의 그 보를 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보는 실제로 그 댐 이상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정밀한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분할 타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 15m 이상부터 댐이라고 하는데 10m 이상인 4대강 보들은 사실상 댐 수준의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분할 타설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쌓아 올리는 공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실 시공으로 두 콘크리트 사이 시공 이음부에서 틈이 발생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가장 많은 누수 흔적이 발견된 상주보의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콘크리트로 댐이나 보를 만들었을 때 이런 누수가 발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특성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투수개수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일단 물이 어느 정도 침투를 하는 거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상태고 콘크리트의 어떤 특성상 지금 딱히 나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균열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 물이 새서는 안 되는 구조물일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치명적이지 않게끔 설계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물이 새고 있는 사진의 특성들을 보면은 시공 이음 부분에 있어서의 시공 부실에 의해서 물이 새고 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균열로 인해 당장 보가 붕괴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의 안전과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이러면은 겨울에 크게 얼었다가 그다음에 봄에 이제 녹으면은 그 크랙 크기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누수가 된 콘크리트 틈 사이로 물이 흐르면 석회질이 녹아 나올 수 있고 겨울을 거치면서 물이 얼었다 녹으며 점점 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내부 온도가 그리고 겨울에도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내부에서는 물이 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설사 물이 있다 하더라도 얼어가지고 콘크리트 내구성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제 표면에서 좀 얼어가지고 뭐 콘크리트 탈락한다든지 이런 이제 우려는 있죠. 양생이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콘크리트 덩어리지요.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올라갈 수는 없지요. 외부 온도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네요. 외관상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 곳은 구미보입니다. 보 중심부의 왼쪽 구조물이 기울면서 약 10cm 정도의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 하류 강바닥 침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쭉 밀고 들어가니까 이후에 콘크리트 위에 토리가 놓여지잖아요. 요 무게 때문에 요 부분이 용골이 있는 요 부분이 약간 이제 침하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침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10에서 15cm 정도 이제 했으니까 15cm 정도가 내려갔다. 네, 네, 네. 구조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이 꺼져버린 겁니다. 지난 여름 거센 물살로 강바닥의 모래와 일부 돌망태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바닥 침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 밑에 있는 모래들이 쓸려 내려가니까 날개벽이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거죠. 문제는 날개벽이 그 정도 무너질 정도로 하상이 저하가 됐다 그러면은 보 본체 아래에서도 모래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구미보와 칠곡보 자체가 주저앉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부 집안의 침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구조물은 왜 내려앉게 된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시공 관리로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또 심각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공사 현장에서는 사소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준공되기 전에 그런 무슨 문제를 해결해서 준공하는 것입니다. 투입된 예산 약 24조 원. 현 정부 최대의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부실 공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 절차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발주가 바로 돼서 일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된다. KTX 고속철도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서. 정부는 공사를 2년 내로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4대강 속도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을 1년 한 5개월 동안에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과 여름엔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5, 6년, 7, 8년 걸려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으면은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실제로 4대강 공사는 밤낮 없이 24시간 강행됐습니다. 낙동강에는 하루 17시간 근무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도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3월 굴착기 기사 유모 씨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에 사망했습니다. 35년 경력의 베테랑 굴착기 기사였던 고인은 낙동강에서 보낸 마지막 2년 동안 유독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냥 24시로 돌리니까 너무 힘들고 힘들다고. 그래도 이제 버려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올라오면 명절 때 올라오면 그냥 뼈만 붙어 있어요. 살이라는 게 없고. 피썩 말라가지고 야 아빠가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나 조금 풀어지게 와서 하고 싶은 말 해라. 마지막으로 만난 지난 설에도 현장 걱정뿐이었다고 합니다. 올라오셔서도 이렇게 편하게 쉬다 가시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항상 뭐 빨리 끝내야 된다 이 공사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그 정부 끝나기 전에 이제 뭐 이거 해야 돼서 다 끝내려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좀 무리하게 돌린 일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 많이 하셨고 뭐. 사고 직후 처음 보게 된 4대강 공사 현장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여기 양쪽에는 수심이 그렇게 깊은 강인데 그 모래를 가운데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모래만 그냥 지었다는 거기더라고요. 이런 현장에서 공사를 시킨다는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마찬가지, 죽으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대체 공사 현장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유 씨의 사고를 목격했던 사대강 공사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저희들 왔었거든요. 왔는데 그 뭐 공사 작전도 아니고 양쪽에 다 카메라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 저쪽 건대 쪽에 가서 우리 조육부양이 그 갈대 숲에 20가지 찍었다고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당시 유 씨는 준설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작업용 도로가 침하되면서 굴착기가 강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사고 위험이 큰데도 3월 중으로 준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공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23명의 희생자 중 3명이 유 씨와 같은 굴착기 사고입니다. 모두 준설 작업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은 아마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벌어진 사고일까? 그렇다고 뭐 길을 아주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들이 이제 댕기면서 하다 보니까 차가 넘어지고 강에 물에 빠져 차가 뭐 포크레인이 자빠져가 죽고 그런 전부 그런 사고지 그렇게 그렇게 안전 불감증이지 전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하려고 이렇게 현행법상 작업용 통로 양쪽에 토류판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촬영 중에도 강 중간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 중인 굴착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굴착기의 생김새도 조금 달랐습니다. 모래를 담는 바구니를 더 크고 길게 개조한 겁니다. 현행법 위반이지만 4대강에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더 풀기 위해서 마침 더 보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현장에 들어올 때. 안 그러면 그 현장에 못 들어가지 아예. 그건 전 구간이 다 그래요. 경찰한테 뭐 신고를 하고 해도 뭐 4대강 같은 건 특별법이 있답니다. 특별법 해가지고 전혀 뭐 경찰 와도 지게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더라고. 무슨 법이라고요? 아니 모르지 뭔 특별법인지 이명박이 특별법이겠지 그건. 그 시한을 정해놓고 공사를 맞추라고 압박하다 보니까 빠르게 공사를 맞추기 위해서 과적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더 많이 풀 수 있도록 개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됐습니다. 많은 논란과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천시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영향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단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철저히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총 자산 286조 원에 한 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만 7천억 원. 어느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이 아닙니다. 지역 농협의 연합체인 농협중앙회의 작년도 영업성과입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농협중앙회지만 정작 농민의 이익을 도외시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부자 농협과 가난한 농민, 그 현실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농협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국가 발전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4만 명의 농민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과 부대 행사에 쓰인 예산은 총 33억 원. 모두 농협중앙회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167개 지역농협의 출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본금 286조에 25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1년 예산만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법인입니다. 이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높은 연봉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농협중앙회의 1억 원 이상 봉급을 받는 직원이 작년에, 2010년이죠. 올해 662명에 달합니다. 억대 연봉자가
농업 전체를 볼 땐 수천 명이 되죠, 지금. 아마 이런 조직은 아마 제가 지구상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지난 50년간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협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민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정읍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태기 씨는 추곡수매로 목돈이 생겼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11월달 닥치니까 이제 농협 이자 갚아야 되고 여기저기 농비도 지출해줘야 되고 기계값 넣어야 되고 머리가 빠개지죠. 요새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3천만 원을 쌀값으로 받았지만 올해 진 농협빚만 4천만 원, 빚 1천만 원이 또 늘었습니다. 거의 5천만 원, 4,800만 원 갔단 말 그때? 네. 저기 있는 게 지금 6천만 원씩 간단 말이에요. 3년 됐는데 농사지갖고 언제 6천만 원, 7천만 원 굽냐고. 김기태 씨는 3년 전 농협에서 돈을 빌려 농기계를 샀습니다. 열심히 농사일을 해도 빚은 해마다 늘어가기만 할 뿐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거. 생활이 똑같은 게 뭐냐면 계속 반복이 되네요. 네. 이렇게. 전년도에 800까지 줄었다가 그 이 되면 또 700까지 줄잖아요. 네. 다시 또 6개월 되니까 1,400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자 8% 농협 이자는 28%까지 늘어났고 이자가 쌓이면서 빚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얼마 빌렸죠 이번에 이때? 이게 2천만 원이요. 이것도 2천만 원? 네, 50... 네 그러죠. 예. 네. 그 이자가 지금 900만 원, 지금 1천만 가까이 지금. 한 해 농사를 빚잔치로 끝내는 것이 김태기 씨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협에서 돈을 빌리고 있기에 농협이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충남 모 농협의 감사였던 조창현 씨는 감사 도중 농협 대출이자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년째 돼서 감사 대출금을 보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 금리가 어떤 계좌가 변경된 걸 있더라고. 그래서 변경 기준 시점이 아닌데 변경된 걸 보고 의심이 들어가서 몇 개지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이 농협이 농민들의 이자율을 조작해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출 당시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금의 8%를 이자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3년 뒤 이자를 8.3%로 올리고 다시 약 8.5%까지 올려서 0.5% 이자를 더 올려받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이자율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서 할 때 이 금리를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하지 않죠. 기재하지 않고요. 네. 지역농협의 감사였던 조 씨가 밝힌 이 농협의 이자 변동 건수는 149건에 달합니다. 농협을 믿고 돈을 빌렸던 농민들은 이자를 더 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농협에서 이자를 더 받아갔잖아요. 그때 저 받은 놈 받은 놈은 부모 같이요. 아, 예. 원래 조선에 농협에 사는 일이라고. 뭐 친구 대출 당시 쌍방이 약속한 이자율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 금융사정의 극과한 변동. 국가경제 변동, 예. 금융사정의 변동이네요. 그렇죠. 뭐 환란이 있다거나 네. 뭐 이런 거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 네. 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 이자율을 바꾼다 해도 이자율이 바뀌었음을 반드시 대출자에게 통보하고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 농협은 이 고지의 의무를 지켰을까? 그때 이자를 더 올려받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뭐 어떤 농협에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저기 그건 뭐 이제 채무자한테 이제 돈을 다 받아가지고 확실히 받을 수가 자필로?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당 농민들에게 직접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자 더 올려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농협에서? 그런 건 없었지요. 아 전혀 없었어요? 한번 대출 약정 하면은 예
예, 국민은 그 전동으로 한다고 그런 약정이 있잖아. 그랬더니 뭐. 근데 선생님은 고정금리셨는데? 네? 선생님은 고정금리셨는데? 고정금리였었어요? 예예. 예. 고정금리 변동금리도 네. 잘 모르시고요? 예예. 예. 아 그냥 농협 직원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셨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왔어요, 저희가. 저희들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 그러셨어요? 그쪽으로. 예. 그게 쓰려면 사정에 손도 쓰는 건지 뭐.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자를 더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농협은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야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아도 농협 직원들이 돈을 빌릴 때는 최저금리가 보장됐습니다. 직원들에게 금리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성과급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농협은 금리 조작이 아닌 단순한 사무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예, 예 그러죠. 예예. 예. 그 사무착오한 그러니까 사무착오니까 예, 예. 무슨 어떤 그 형사 처벌이든지 그런 그 벌칙이 예. 예, 적용이 안 됐죠. 농협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에 요청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금감원에도 이런 부분을 네. 의견을 넣었어요. 예. 결국 농협중앙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면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거긴들 왜 안에 맡겼습니까? 항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금감원을 넣으면은 예. 답은 다시 중앙회로 갑니다. 알아서 처리해라. 예, 중앙회로 올라가서 다시 이 농협과 긴밀한 예.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권은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금리 조작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그럼 관련된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게 받게 되는 겁니까? 어디? 전부 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가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 주의 촉구 그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야말로 주의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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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농협 직원으로 근무했던 조창현 씨는 금리 조작이 이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희 농협 분야, 이거 인근 농협도 여기 네. 다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했더니 네. 대부분 똑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국 농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전국 농협이 금리를 자유스럽게 조작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최근 과천과 의왕, 군포 지역의 농협들도 금리를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과천 농협은 금리 조작으로 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조합장 등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농협 역시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농협은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농협은 농림수산부 산하 의 기관이고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은행으로서 받아야 할 감독은 받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계속되는 비리는 농협 중앙회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대 회장이 모두 횡령과 뇌물수수로 구속된 이후 농협 중앙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농협 중앙회 안팎에서는 회장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의 중심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농협의 모든 전산망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마비된 전산망 때문에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거래 내역까지 삭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자 농협중앙회 최현병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큰 불편과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전산망 사태 한 달 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임원 17명이 미국으로 해외 연설을 떠났습니다. 선진 유통의 현장을 보기 위한 9박 11일의 일정에 해외 연수였다고 합니다. 미국 한인마트에서 우리 어떤 그 야채나 청과를 갖다가
그 납품하는 게 어떤 의향서를 갖다가 저희한테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유통 시장과 또 어떤 그 유통의 흐름을 갖다 파악하고자 미국에 방문하게 된 거고요. PD수첩이 입수한 연수 일정표입니다. 연수단이 간 곳은 하와이의 골프장과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백악관, 나이아가라 폭포 등으로 관광 일정만 가득합니다. 연수의 목적인 선진 유통의 현장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선진 유통이랑 그 그게 무슨 유통? 나도 뭐 원래 뭐 그런 거 기억은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유통에 두 군데 봤었어요. 유통을. 두 군데. 근데 그게 일정이 꽤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만 갔다 오셨어요? 두 군데 가고 진짜 뭐 하와이 가서 하루 종일 숙박을 했지. 네. 연수를 다녀온 이사는 모두 지역 농협의 조합장들입니다. 이들은 하와이에서 3일을 쉬며 관광지를 돌았고 하루는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날에 호놀룰루에서 골프 치지 않았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골프 안 치셨다고요? 예. 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여행을 갔던 또 다른 조합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 조합장님도 치셨어요? 나는 뭐 골프에 대해서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치셨네. 치시고? 아니, 조금이나 한 번. 한 번. 그. 골프장과 관광지를 도는 미국 연수에 1인당 530만 원, 총 9천여만 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일정표에 빠져 있을 뿐 연수 도중 다섯 곳의 유통업체를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유통센터 견학을 갖다 그 현지 그 뭐 그 임원이라든가 실무자에 의해서 견학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매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결람을 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표에는 그 유통센터가 안 나와 있어요. 농협은 올 한 해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60차례의 해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주로 농협 간부와 조합장, 대의원들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회장 선거에서 힘을 얻기 위한 선심성 여행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각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21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의 감사, 이사, 그다음에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의원 조합장들을 대거 투입을 시키면서 선심성 관광들을 오랜만에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각 지역의 조합원들은 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조합장을 뽑습니다. 이 1,167명의 조합장 중에서 다시 288명의 대의원 조합장을 뽑고 이들은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장들 중 54명이 농협 자회사의 사회이사로 임명됐습니다. 농협중앙회에 각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대의원 조합장도 23명이나 됩니다. 한 자회사는 같은 날 11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한꺼번에 사회이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전 조합장이 해당 선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의원 조합장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선제가 얼마나 쉬워요? 1,300명을 움직거리는 것보다 288명 중에 반절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조합장을 사회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현 회장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내가 선거 오약금 되면은 네. 그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게끔 인사하겠지. 그거는 뭐 사실은 누구나 네.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니까 아주 조합장이 되면은 말이야 네. 관리상무라든가 네. 내부에 있는 어디 가서 떠들지 않고 네. 이제 조합장 뜻에 잘 따를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고. 자회사들은 우연의 일치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합니다. 뭐 아무나 대의원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이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되고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중복이 되는 거지 뽑히시는 거지 우리가 대연 조합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뭐 그분들을 선임하는 건 아니죠. 사회이사가 되더라도 회의 때 약간의 교통비가 주어질 뿐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실비로 한 얼마 정도 받으세요? 실비요? 예. 실비가 그때
우리는 싼데? 얼마 정도? 50만 원밖에 안 주는데요? 농협의 자회사인 농협유통은 1년에 8차례 열린 이사회에 총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2천만 원 정도의 사은품이 각 이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기 전에 뭐 좀 하는 게 와 오기는 뭐 먼저 보내는 뭐 옥매트도 하나 받았었고 옥매트도 받고 아주 좋게 지침을 딱 붙여줬으니까 아 별대로? 별대로 절대로 뭐 가서 뭐 주거나 이러지나 이사회가 열리기 전 22명의 이사들에게는 선물이 전해졌고 이들 중에는 100만 원 상당의 독일산 냄비 세트도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역대 회장들은 모두 연임 중에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직을 단임제로 변경 소록했습니다. 농협 회장의 기득권자가 지금 제일 강하다. 그런데 기득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최현병 회장 역시 연임을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회장님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최현병 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선거 출마 자격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최현병 회장의 출마 이후 지역 조합장들이 어렵사리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조합장들을 모아놓고 격려금을 준다며 대의원 조합장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격려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줬고 나머지도 직원들을 통해서 나눠줬습니다. 봉투에 회장 이름이 써있고 전달도 회장이 직접 했어요. 다른 지방에 가서도 100만 원씩 줬다고 들었습니다. 최현병 회장이 지난 8월 직접 건넸다는 격려금 봉투입니다. 최현병 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장님 명의로 된 봉투를 입수를 했거든요. 저는 격려금이라고 받았다고 그 현직 조합장님들께 드렸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말씀하시죠. 봉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PD수첩은 또 다른 제보자로부터 최 회장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격려금 봉투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격려금 봉투에 대한 농협중앙회 측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받았다는 사람의 증언은 있지만 여기 입장은 그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소식은 어제 사본 보여주신 그 소식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대요. 근데 작년까지 사용하셨다고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농협중앙회가 현재 사용 중인 격려금 봉투입니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라고 써있을 뿐 회장의 개인 이름이 써있지 않습니다. PD수첩이 입수한 봉투와는 완전히 다른 봉투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 속에 지난 11월 18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288명의 대의원이 소중한 한 표를 던졌고 최현병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이 사업 분리하면서 경제사업 활성화해서 우리 회원자비 더욱더 윤택해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사는 비상금 명예직일 뿐인 농협중앙회 회장직에 관심이 쏟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사회에서 모든 어떤 경영이라든가 의사결정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회 의장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에도 간섭 안 한다고 그러지만은 자기가 이 측근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무이사 각 대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경영에 간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무와 감사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을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최종 임명은 이사회가 하는데 이 이사회의 의장이 바로 회장입니다. 비상임 역할을 하면 인사권이 없어. 네. 회장은 네. 전무가 있어. 그런데 네. 그 전무를 회장 임명으로요. 감사위원장, 교감위원장, 신용대표, 네. 경제대표 전부 회장이에요. 그럼 지 입맛대로 갖다가 놓아두고 재는 거요. 감사위원장은 네. 회장을 감독이야. 감사위원장이 말하면 예예. 감사가 그렇지 않아요? 예예. 회장을 견제하고 감독이 할 거 아니요? 네. 근데 회장 임명을 해요. 감사위원장은 회장의 전행을 막기 위해 상근직에서 비상근 명예직으로 회장의 권한을 축소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은 여전히 회장 손에 있다고 일부 조합장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역 농협이 두려워하는 중앙회의 진짜 권력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조합으로 내려주는 지원금, 통칭해서 무이자 자금입니다. 저도 큰 농협은 뭐 무이자 자금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이자 자금 가지고 거의 운명을 했죠. 우리는 가령으로 그냥 죽어버려요. 회수해버리면. 지역 농협은 다 그렇습니다. 무이자 자금이란 농협중앙회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 농협들에게 무이자 혹은 저리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함께 출자해 조성한 2011년도 무이자 자금의 규모는 약 8조. 지역 농협에게는 생명줄 같은 돈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이자로 아니 거의 100%가 넘죠. 한 200%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자금 때문에 우리가 손익을 낸다는 얘기. 그 자금은 손익도 못 내고 본급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따르면 무이자 지원금이 끊길 경우 적자 농협은 전국 32개소에서 153개소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 농협의 손익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돈이지만 지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는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영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 나타나기 전에 없는데 무이자 자금이라서 이게 안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오해 나타납니까? 그런 게 영산소에 나타날 거기 없는데. 아니 그게 무슨 자금 명목으로 그 썼다는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내역은 별도로 있지. 무이자 자금의 실체는 농협 직원들에게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실제 농협에 근무를 오래 했지만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죠. 그 정도로 하여튼 자금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그것이. 무이자 자금의 조합장이 네. 올해는 얼마 받았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네. 감사 볼 때 그거를 내역을 뽑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되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그냥 그 구두로 얘기만 하신다는 거죠? 비공개로 지원되는 돈이다 보니 일부 특정 농협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도 무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 농협 조합장들도 한 표씩 있었는데 지금은 그 표가 다 없어지고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를 해버리니까 중앙에서 이제 무이자 자금을 대의원 조합장한테 집중해서 내려주는 거죠. 그건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그 대의원 조합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런 자랑을 많이 했어요. 다른 조합보다 내가 이제 많이 받는다. 지난해 무이자 자금 내역의 일부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일반 조합들이 지원받는 무이자 자금의 평균액은 연간 50억 6천만 원. 하지만 대의원 조합장이나 중앙회 의사의 조합은 평균 지원금에서 20억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최현병 회장이 있었던 경주의 안강농협은 무이자 자금으로 지난 3년간 평균 169억 원을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어떤 기준으로 농협별 무이자 지원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일까? 지역농협의 신청을 받아 내부 규정에 맞춰 심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조합이 사업 금액이 지원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각 조합마다 경영 규모가 다르고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 조합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와 양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원들 뭐 그런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무이자 지원금이 있는 한 지역 조합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대의원대회 때 그 어떤 조합장이 그 농협 중앙회에서 가지고 나온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자주는 없지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회의가 끝나거나 뭐 회의가 정회가 됐을 때 농협 중앙회 관련 직원들이 와서 그 조합장님한테 거기 농협은 괜찮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이자 자금이나 농협 중앙의 지원 없이 뭐 잘 돌아갈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손익구조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제가도 지금 요즘 그 무이자 자금을 좀 알아보려고 파악하려고 해도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무이자 자금을 가르쳐줘서 제가 그거 확인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걸 떠드는 순간에 우리 농협에 직접 피해로 온다라고들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이자 자금 빼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돈이에요, 그게. 무이자 지원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농협중앙회를 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농협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잘 그거는 내부에 이제 농협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직접 그걸 뭐 관여해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무이자 자금들도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배분하는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 아래 2009년산 적가미가 시중에 풀렸고 수입쌀보다 싼 반값 쌀에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격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추곡 수매를 앞둔 전국 농협의 미곡 종합처리장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 가을 햅쌀을 3% 이상 싸게 사는 곳에 무이자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총액만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원래 이제 한 300억에 팔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이제 그 3%를 깎아줘서 30억을 이제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그 이나 차액 곱하기 지원 단가를 해서 지원 금액을 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 부응하면 그만큼 지원을 더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은 벼를 싸게 사들일수록 더 많은 무이자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입은 손해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RPC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년도보다 수매 단가를 낮춘 RPC에 수매 자금이 모자른 데는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별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작년도부터 벼값 더 싸게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해가지고 물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농민들 죽으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농협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시키니까 우린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그것도 저희는 농협이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라면은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맞서는 것이 맞지. 시킨다고 하냐. 그럼 잘못된 것도 따라 하냐. 하지만 이제 농협이 이제 그 핑계를 댑니다. 무이자 자금, 정책 자금.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서 사실 정부의 하수인으로 농민들을 괴롭히는 일에 농협이 앞장서는 꼴이 되어 있는 거죠. 농민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수익으로 돌려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과 정부의 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생산액이 10년 차에는 1조 28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농업의 위기가 불을 보듯 뻔한 이때 농협이 이제라도 제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누구보다 농민을 보호하자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